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게 만드는 상황과 그런 형편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눈물로 주님께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다시 소망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눈물의 부르짖음을 가져야 되나,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눈물의 부르짖음, 눈물의 기도용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라.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면, 3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들으십시오,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께 부르짖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주님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죠.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눈물의 부르짖음으로 주께 나가는 사람요, 그 심중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주를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58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는, 나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 들어주시는 주님. 여기 듣는다는 말은요, 본래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 씨앗이 던져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있잖아요. 이 모든 한마디로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강령이 뭐냐면은 신명기 6장 이제 4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교육 강령,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의 핵심, 신앙의 씨앗을 던지고 자라게 하고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면은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들으라 할 때는 말이 거기 샤마으라는 말이거든요. 샤마으,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들어야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고, 너희는 내가 말한 걸 들어라. 그래야 신앙이 뿌려지고 씨앗이 내려지고 발화가 돼서 자라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했거든요. 근데 이 샤마, 이 동사 들으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 안 들어서 들으라고 명령을 해버리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뭐 하심을 믿어요?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샤마라고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듣는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들어요. 들으면 이해해요. 이해. 듣습니다. 듣고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그 마음의 외적 상황이 어떤지,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내가 이해가 되게 공감이 돼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냐? 마지막에 보통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이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들으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들으라 샤마은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다 응답해서 이루어주시는 상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들으신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내 삶의 여정에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상황을 개선을 하시든 내 마음을 뜯어 고치시든 아니면 도우시든 간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부르짖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부르짖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고백에 명료하고 이 고백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 모든 약하게 하는 마음이 약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로 끌고 가지 않을 수 없겠죠? 끌고 갈 수밖에 없죠.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들으심이 중요한 겁니다. 들으심을, 주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샤마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걸 믿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눈물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두 가지로 응답하셔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했죠. 이 유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샵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핵심 공통적으로 꿰뚫고 지나가는 뜻은 뭐냐면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 눈을 안 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너에서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내 얘기를 듣다 보니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서 내 눈을 뗄 수가 없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주목할 거야. 내가 너를 향한 내 시선을 고정시킬 거야. 픽스한다는 거예요. 눈을 안 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향해 주님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시선을 떼지 않아요. 그 시선을 고정하고 살피시고 일을 해나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경과 망대십니다. 이건 뭐냐면 보호하시고 살리신다는 뜻이거든요.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 7절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랍니까? 주님은 나를 모아소서 보호하소서. 보호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면은 첫째는 한마디로 카샤부 주목한다. 주님이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카사부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선을 떠나지 않으니까 늘 지키시고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너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못 건드려 지켜줄게 하는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내가 지켜줄게 하면 이 보호한다는 말이 그냥 아무도 못 건들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부, 한마디로 책임진다. 책임진다. 주님이 들으시면 우리에게 시선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는 사람,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들으심을 믿습니다. 내 이야기를 이해하심을 믿습니다.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 내 상태를 공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이 시편 61편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뭐냐?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들어주시는 주님, 나를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공감해 주시고 여기에 알맞게 딱딱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놀란 거든 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뀐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번역이 됐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마음 가는 대로.
당신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매튜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질 때에 사람은 환경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매튜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바꿔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바꿔질수록 좋지 원하는 대로. 근데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당신이.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 깨닫고 다 용납해 주시는 분, 이렇게 들으시는 분임을 믿고 부르짖잖아요. 그런데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메이킹하셔요. 메이킹 마인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나요? 와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막 미움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미움, 욕심이 나온다 그랬죠. 염려가 나온다 그랬죠. 이상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놓으셔요. 마음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은 어디로 돌아섰느냐? 더 사랑해야지. 예? 더 희망. 야, 주님이 일하시겠다. 일하시겠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일을 만들어 놓고 가실까?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희망을,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또 욕심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오히려 베품으로 바뀐다. 누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은 누구냐? 찾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때면 나같이 힘든 사람은 없다고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주님께 눈물로 주님은 들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면서 부르짖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께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신약성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주 안에 거하며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절,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고 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주 앞에서 영원히 거주하리니 라고 했어요. 주 앞에서 영원히 거주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부르짖기를 원합니까? 눈물의 기도에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주의 장막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지금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979년에 아들 압살롬 그렇게 믿었던 책사여 모사했던 아이도벨이 협력해가지고 공물을 꾸며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도망을 간 상태란 말이에요. 마나임으로 도망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마음은 평상시 같으면 벌써 장막에 가 있을 텐데 성전에 가 있을 텐데 지금은 도망간 상태니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나는 영원토록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나는 영원토록 장막에 머문다. 주 앞에 머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과 함께 만나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져요. 진실함으로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기의 상황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너무 성전 가는 멀리 이 상황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자꾸 주님께로 나가 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7절에서는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리프네 엘로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물 것이다 거주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누가 앞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과 마음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여러 가지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님께로 가는 자체가 사실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에 부르짖음을 할 때마다 어디로 나가면서 계속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 그래서 여러분 7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는 이 하나님 앞에라는 리프네 엘로임이라는 이 말은 리프네라는 말은
본래 파님이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얼굴, 파님이란 말인데 일본에는 얼굴, 하나님 얼굴 속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나는 계속 어디로 가요? 나는 하나님 얼굴 속에 거하겠습니다. 얼굴 속에. 얼굴 속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고정돼 버리잖아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내 전체를 다 보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얼굴 속에 거한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주님을 자꾸만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얼굴에 리플 엘로힘, 그 주님의 얼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주님을 조금 더 잘 섬기려고 분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호소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 약해지게 하는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는 이 은총은 누가 받느냐?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나가며 기도하는 사람, 만나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손잡고 생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직접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횡단한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썼어요.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그런데 그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막과 같은 코로나를 건너가는 여섯 가지 방법,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죠. 여섯 가지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도를 신뢰하지 말고 나침반을 신뢰해. 지도를 신뢰하지 말고 나침반을 신뢰해. 나침반. 나침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북극, 남극, 동쪽, 서쪽은 이건 어떻게 해요? 북극과 남극은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 섭리로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도는 어때요? 지도는 사람이 매핑,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이 지도, 그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지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사막을 잘 건너가는 방법이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침반으로 삼고 가는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 저리 가라면 저리 가.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잘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인데 정말 중요한 게 즐기며 건너래요. 즐기며. 아유, 이 사막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고, 예? 코로나 언제, 이게 아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사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겠지.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음 속에서 할 일이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눈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 문제를 풀고 주님이시는 새롭게 허락하신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하면서 행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그 지역이 다 공단이거든요. 큰 공단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교회 성도들이요, 명함을 주면은 다 사장이에요. 다 사장. 아주 사장 아닌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다못해 동네에서 가게 하는 사람 사장이라고 명함을 만들더라니까. 무슨 뭐 어디 회사 사장.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웬만한 분 다 사장이니까 1년에도 수없이 많은 기업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문 닫는 기업도 많아요. 성도님들이 문을 닫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을 세우는 사람이나 문을 닫는 기업의 문을 닫는 사람도 교회 봉사를 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는데 주일학교 교사라는 분 중에 문을 닫는 분, 한마디로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도.
부도나면은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도 오지 않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당분간 교회 못 온다. 그러니까 너네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기는 안 온다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다른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제 알아버리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솔직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당분간 너희를 못 가르칠 것 같아. 왜 그래요? 선생님 회사가 망해가지고 교회 못 나간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회사가 망하면 교회 못 나오는 거구나. 예?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야말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요. 오늘 본 말씀대로면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 부도가 뭐예요? 망한 거야, 망했어. 그래서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다. 너희도 좀 기도해줘라. 우리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심을 믿는다. 들어주시면, 기도한 거 들어주시면 믿는다. 아, 이래면서 신앙 고백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예? 그렇게 그냥 전화로 그냥 나 부도 나서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미안하다고 그냥 안 나와버리는 교사도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자,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누가 일어나겠어요? 당분간 못 나온다는 사람 절대 못 일어나. 회사? 안 일어나. 하나님이 세워주질 않아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 사명의 자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할 일을 계속하는,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회사 세워요. 그리고 큰 회사 됩니다. 여러분, 왜 큰 회사 되겠어요? 그런 눈물의 기도, 그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응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사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던 일을 멈춰야지.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하던 일은 멈추게 안 해요, 사단이. 교회에서 하던 일 먼저 멈추게 한다니까요. 봉사하던 거 먼저 끊어야지. 뭐 끊어야지. 뭐 끊어야지. 뭐 끊어야지. 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5절하고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도 그랬고 8절을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서원하고 서원하는 서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거든요. 하라고 하신 일들, 그래 내가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한 일들 나는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오늘 본문의 8절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멈춘 적이 없어요. 도망다니면서도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왕으로 지명받고 15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잠깐 동안 좋았지. 대부분의 시간을 15년 도망다니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도 여러분 유다지파만 왕노릇해요. 왕으로 인정해요. 다윗은 우리 유다지파의 왕이야. 딴 지파, 11지파가 인정을 안 했어요,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는 유다지파의 왕이다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 기도는 유다를 넘어서 11지파 다 포함해서 기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내가 할 일을 오늘도 계속해.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존경하고 인정했더라 하지 않습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벼랑 끝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약해질지라도 여러분 사는 길을 딱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자리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 직분들, 사명들, 그것을 쉬지 않고 감당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땅끝에서 다시 시온의 대로로, 심령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시 시온의 대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반전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